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베랴와 아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르나데아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레위의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다 즐기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중에서도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는 저희들을 이 3일 저녁 수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할 때 저희들이 스승되신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 받으신 거룩한 주간입니다. 아, 이번 주 금요일 날 성금요일 예배가 있고 또 주일날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와 부활주일 예배가 있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금요일 예배는 성찬식이 있고 부활절 예배는 세례식 입교식이 거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느헤미야 당시에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당시에는 성경책이 우리처럼 각 사람에게 없었어요. 말씀이 정말 희귀했었습니다. 율법책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성경책이 율법책이 희귀하던 그 시대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율법책을 낭독한 다음에 그 말씀이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깨닫게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처음엔 울었습니다. 자기들이 닥쳐온 그 환난과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자기들이 받는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마음 깊이 깨달아
진 거죠. 그때 백성의 지도자들이 울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울지 말고 대신 기뻐하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이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는 말씀이 10절에 나오는데, 무엇이 너의 힘이라고요? 무엇이 너의 힘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10절에서 발견하셨습니까?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무엇이 우리의 힘이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힘을 얻어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뻐하죠. 사랑의 기쁨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말씀을 깨닫게 돼서,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격,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말씀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들이 마음속에 힘이 부어지게 됐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세임받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말씀을 깨달아야 될 터인데, 말씀은 세상의 책과 달리 우리 이성적인 분석, 논리적인 파악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깨닫게 되는 신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오묘한 특성이죠.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계시라고도 하고 조명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 계시. 조명은 무엇인가? 그 말씀에 빛을 비추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와 참뜻을 깨닫게 되는 걸 말하죠. 그것이 인간의 이성과 논리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과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이 밤에 세 가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대조가 되는 두 동사가 나옵니다. 반이여라고 할 수 있는 대조가 되는 두 동사, 뭐죠 여러분? 뭡니까? 하나는 숨기시고 다른 하나는
나타내심을 발견하셨어요? 이게 대조가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에겐가는 숨기시고 또 그 누구에겐가는 나타내신다. 누구에게 숨기신다고 했습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스스로 자신의 슬기, 자신의 지혜로서 말씀을 얼마든지 해독해낼 수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을 숨기시고,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의미하는 것은 뭐죠? 천진난만이 아니죠. 어린아이가 의미하는 것은 겸손과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신뢰하듯 어린아이들은 정말 순진하고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어린아이에게, 겸손한 자에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는 결국 어리석게 되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신약성경 330면, 신약성경 330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서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을 화합하는 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 말씀이 역사하지만 그 말씀을 불신하며 대하는 자에게는 전류가 흐르다가도 무슨 부도체에 딱 막힌 것처럼 그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그 효능을 발휘하고 역사하게 되는가? 믿는 자에게. 마태복음 말씀이 예수님이 기도라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도인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의심하고 회의하고 비평하는 것이 오히려 권장이 되고 조장이 되는 그러한 분위기 시대입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려 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의심해보고 회의해보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말씀을 대하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지게 되겠어요? 말씀의 표면은 보겠지만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영적인 진리는 점점 그에게서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현상과 상관없이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 보여주는 그 세계가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자에게 말씀이 깨달아지지만 불신의 눈으로 불신앙의 눈으로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은 내게서 멀어져 가게 된다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깨닫게 되는 것인가?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86면 시편 111편 1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누구에게 좋은 지각이 있다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니 지각이 바로 깨달음을 말합니다. 언더스탠딩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깨달은 말씀을 실행하며 사는 자. 성경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받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받은 그 계명,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깨달음을 밝혀 주시고 확장시켜 주신다는 거죠.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무리 지혜 있다 하고 내 지성과 지능으로 말씀을 해득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돼도 내가 생활 속에서 불순종하고 살면 내 영성이 무뎌지고 흐려져서 말씀이 도무지 깨달아지질 않아요. 내가 그 많은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 애쓰면 내 영안이 밝아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독 능력이 내게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다 좋은 지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길이 그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살 때 성령께서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가? 세 가지. 첫째로 겸손, 둘째로 믿음, 셋째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은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더 확연히 더 또렷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최근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말씀을 깨달은 그 깨달음의 기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이든 개인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든 야, 그 말씀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정말 힘이 나는구나, 너무 좋다, 그런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가져다준 기쁨을 누리신 것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시겠고 한 달 전쯤 됐나 이런 분도 계시고
한 몇 년 됐더라 그런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전 최근에 하나님 말씀 한 군데를 묵상하는 가운데 야 정말 이 말씀 너무 귀하다, 너무 용기를 준다 그런 말씀 한 말씀을 접하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은 신약성경 134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아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게 이런저런 시험이 다가오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특별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구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깨달아진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깨닫고 돌이켜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형제를 굳게 하는 그 삶을 살라고 주님이 당부하고 계시구나. 그것이 사명자의 코스구나.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개한 자를 회복시키셔서는 그를 통하여 같은 시험을 당한 자 같이 넘어진 자 쓰러진 자 환난을 당한 자를 찾아 만나 그를 굳게 세워주는 것이 주님이 사명에 우리를 쓰시는 코스구나. 그래서 이 말씀과 다른 한 말씀이 서로 비교가 되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메시지를 제가 마음속에 간직하게 된 겁니다. 한 말씀만 더 찾아보겠는데 시편 51편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은 잘 아시는 바대로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참회의시 회개하면서 눈물로 지은 시편입니다. 그 시편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자신을 용납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이 일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명의 다짐을 13절에서 우리가 발견해요. 구약성경 839면입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39면 시편 51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신이 범죄자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 시험에 빠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제가 회개하오니 저를 회복시켜 주시면 이제 제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주의 도가 뭐예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도 다윗에게도 둘 다 시험에 든 자, 실족한 자, 범죄한 자였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신데 그 사명이 뭐예요? 회개한 자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쓰시는 형제를 굳게 하고
범죄자에게 죄도를 전파하여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의 코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뭐 즐거울 것도 없고 또 모든 것이 심드렁하고 우리를 둘러싼 삶의 조건들 또 나 자신의 한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면서 과연 어디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누구에게 그런 삶이 주어지는가? 겸손한 자, 믿는 자, 순종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며 살겠사오니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힘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